Nice game to you.가장 지금 핫한 이슈는 역시나 지금 압도에 압도? 뭐 얘기하는 압도가 브로커? 일단은 일요일에 뭔가를 뭐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글 쓰면서 롤겔에다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인벤에 올리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롤겔에다 올리고 아 그래요? 인벤에 제가 글을 쓰겠다 외부구만식으로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그니까 봐봐요 건너 들어서 난 다 화요일에 NM 있죠? 수요일 챔스 있어요? 목요일날 NM 있죠? 금요일 챔스 있어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심심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아. NLB가 있죠 예. 네, 그니까 일요일날 터트린다고 너네 심심한 타이밍 어? 일요일에 NLB 있는데 아 몰랐나 보지 몰랐나 보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내용이 대충 뭐예요? 대충 자신과 함께 대리했던 사람들 중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몇 명이 현재 챔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폭로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대리랭을 했었던 그리고 사조 그 덧붙이면서 이렇게 대리를 잡으면 참 좋을 텐데 라이엇은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대리랭을 잡는 법.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몇 번만 제출해주면은 거의 정리된다. 많이 정리될 거다라는 대리 잡는 자기가 대리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조금만 자문을 구하면 대리하는 친구들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다 얘기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라이언에서 협력을 구한 다음에 해줄 수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해커를 고용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느낌인데. 대리 주제. 대리 주제. 근데 사실은 뭐 해커로 악명 높은 뭔가 딱 해킹 한번 하면은 그게 딱 뜨는 순간 감옥을 한번 갔지만 갔다 오면은 엄청난 연봉으로 100% 보안 업체에 취직이 돼요. 근데 대리잖아요. 대리 잡는데 취직하는 거지. 비슷한 거지 비슷한. 비슷한 거지. 스케일은 다르지만. 스케일과. 네. 저는 그런 거랑 비가 맞을 것 같은데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예방법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지 무슨 이게 해커. 아까 뭐 이게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비교하자면 그렇지 하는 거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해킹이 대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아 그 기업의 피해를. 그렇지. 해킹이 훨씬 건데. 사이즈가. 해킹이 네. 해커를 보안업체가 쓰는 거가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압도를. 대리 게임을 잡는 용도로 라이언에서 취직을 시키면 뭐가 더 말이 안 되냐 해커가 훨씬 나쁜 짓이거든 해킹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잖아 해킹은 진짜 국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죠 뭐 그런 큰 거 막 국가 안보에 예를 들면 뭐 은행 응. 기업 뭐 유출 이런 거 해킹이나 뭐. 제일 큰 거는 어느 나라 국방부 이런 데 해킹 탁 한번 털고 감옥 갔다 오고 엄청난 연봉으로 보안업체 취직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압도의 엑스파일 이게 완전히 그 살생부 같은 거네. 재밌어요. 원래 강건호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 맞아. 근데 이게 강문이 형으로는 당시 제대로 못 봤구나. 전 제대로 안 봤죠. 왜냐 저는 그냥 압도에게 대리를 맡겼다 이건 아니네. 압도 자기 그러니까 대리랭을 한 같이 한 아니면 압도와 다리를 연결했겠죠. 아 근데 아무래도 뭔가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저도 아는 사람 있는데 프로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이게 모두가 누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건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크리티컬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아주 예전에 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잡지 않았으니까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프로게이머 데뷔 전에
뭐 했었던 것 이런 것까지 지금 그거를 팬들도 다 밝혀서 얘네들까지 못하게 해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압도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전에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닐 거예요? 프로가 된 이후에 했던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죠. 얘기한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오, 프로가 된 이후에 했다? 아주 아, 과거의 얘기까지 들추고 나와봐야 어차피 다 아는 얘기. 이미 그거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던 거를 증거를 들이댄다라고 해도 그게 큰 이슈가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면 최근 거였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거. 그럼 본인들 알고 있겠네? 본인들은 떨고 있겠죠. 떨고 있겠네 진짜. 떨지. 근데 웃긴 재밌는 거는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 팀 선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는 다 불안할 거 지금. 그렇지. 우리 팀이 서로가. 그러니까 강건호 불구경이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가 아니니까. 나한테 선수 아니잖아 지금. 우리 팀이 누가 할지도 몰라. 근데 나한테 선수 아니잖아. 마음 편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강키가 지금 선수였으면 우리 팀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팀원들도 불안하고 본인은 완전히 불안함. 그렇죠. 단속하겠네 그럼. 너네 너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 축구에서 승부조작 나왔을 때 내부 단속해서 감독이 했어 안 했어 근데 다 안 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몇 명의 이거에 관련돼 있는 선수들은 불안에 떨고 있겠죠. 진짜 불안하겠다. 왜냐면 또 요즘에 하필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라이엇에서도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골칫거리가 사실 이 대리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실은 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법적인 문제 우리가 어디 선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법무팀이랑 계속 상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느끼는 것보다 좀 느릴 수는 있다라는 거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는 네.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라이엇의 담당자들도.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느냐가 다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걸 저렇게밖에 처벌 안 하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느릴 수 있다라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경하게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는 회사 내의 기조는 그렇다. 권리가 있는 한 본인들에게 그렇죠.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한 그런 것까지는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압도가 알고 있는 현 프로게이머가 지금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그 선수 한 명만 퇴장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그 팀의 한 명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리그 진행이 파행적으로 가는 거가 제일 사실 무섭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만약에 한 명이 이 중에 네. 당근형이 대리예요 만약에 야 왜 나 하필 나야 니가 그럴 것 같아 진짜 니가 그럴 것 같아 브론즈5를 실버 1까지 올려줬어 난 결백합니다 난 결백해 아 근데 딱 그럴 것 같아 근데 홀스원도 말고니 몰래 대리했어 근데 나는 브론즈5를 실버4까지 올려준 거야 봐봐 내가 앞두고 여기 3명이 프로예요 내가 형한테 다리 낮았어요 내가 형이 대리한 거 알죠? 근데 숙소생활 하면서 형이 홀스원이 대리한 것도 알아요 근데 형이 있다는 그 좀 총대를 맞으면서 나가게 돼요. 억울하죠. 물귀신. 고발할 거란 말이야. 물귀신. 터지는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아 그럴 수. 이게 좀 무서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퇴출시키는 거는 맞거든. 그리고 예선전에 뛰지 않는 새로운 멤버를 껴서 아 근데 템스 규정이 그게 되나? 안 되죠. 템스 규정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오프에서 끝나야 멤버가. 처음 네, 한 번 딱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NLB 같은 건 되거든요. 벌점 먹고 아, 벌점 먹고 그리고 예선전도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면 멤버 수정이 돼요. 왜냐면은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대회는 그거를 못 하게 하면은 맞아. 근데 이거는 이제 챔스는 프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멤버를 교체하는 것 자체를 막았나 제가 정확한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렇다면은 얘기가 되게 심각해지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팀이 여러 개가 있으면 8강에서 막 다 부전승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안고 가겠죠? 우선은 하지 않죠. 일단 경기까지 딱 하고 정리되면 그때 그가 내미는 카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니까. 아 맞아 정확도 다 그러니까 보고 생각해봐야죠.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건지 어떤 선수인지 이게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알고 있던 누군지 알고 있다 정도면 근데 그게 확실한 증거나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든 리액션을 해줘야지 되는데 대리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거래하고 난 결과 같은 거 스샷 말이죠. 스샷 걔 아이디로 스샷 몇 개 서로 있대요.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뭐 대화 카톡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압도가 내미는 가장 큰 카드는 스크린샷이라는데? 스크린샷? 스크린샷? 그러니까 그게 NLB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문제면 한 명을 빼고 예선전도 참가해야 되는 다른 선수를 시킬 수 있어요. 벌점을 먹고. 네. 근데 챔스는 규정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챔스 입장에서 그러면 대회를 위해서 이걸 안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팀을 탈락시켜야 돼 이 고민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냥 패배 처리를 시키고 부전을 해서 방송이 그러면 통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되게 심각할 수 있죠. 저는 NLB도 챔스도 지금 뭐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식스맨 있는 팀들은 그렇죠 버티는데 그게 두 명 그렇게 걸려버리면 그러면 문제고 그리고 NLB도 문제는 그 팀에 세 명이면 답 없어요. 그렇죠. 두 명까지는 바꿀 수 있는데 세 명이 그 팀의 정체성이거든요. 세 명이 새로운 멤버로 바뀌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챔스도 그렇지 않나요? 세 명이 유지가 돼야 그거는 네, 그거는 그 시즌 중에 뭐 선수 교체가 가능하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챔스 규정을 몰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즌 중에 안 될걸요? 네, 안 되는 걸로 저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대회 자체가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아 이러면 안 돼. 나 이렇게 재밌지. 나는 지금 아마 사실은 그 선수들도 자기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선수들도 사실 비상이겠지만 저는 온게임넷이 더 비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웃기기도 하는데 그 상황을 보고 웃긴 게 아니라 아까 누구야 아이디? 압도? 난 그 사람 웃긴데 그냥 좀 장난치나? 뭘 대단한 걸 카드를 쥐고 있는 양 오버를 하는 모습이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나오면 알겠죠. 진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챔스 끝나고 터트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빨리 얘기해라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압도의 한마디에 주객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길 바라야죠. 한 번쯤 이런 거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터져야지 사실은 네. 한번 골마서 완전히 터지고 상처를 다 도려내야 한번 다 도려내야지 이게 새살이 나고 아물 수가 있어요. 그건 맞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압도라는 친구는 대리를 대놓고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압도에게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포장되는 건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게 마치 압도가 그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함부로 자기가 정의의 사도로 내가 다 빨려주겠다 그리고 압도에게 뭐 와 너 잘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긴 되게 잘하잖아요 압도가 챌린저니까 뭐 아무튼 저는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최 측에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간 빼도 박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해서 대회가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대회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화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이스 게임 팀의 NLB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고 있지만 온게임넷 챔스는 나이스 NLB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해지고 있고 팬들과 만드는 스태프들과 막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압도라는 친구의 한마디에 그게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챔스 끝나고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리한 것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기나면서 챔스를 봐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딜레마죠. 앞에 네. 다 빠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뻥이야 이랬습니다. 저는 사실 몬스터 게이밍도 뻥이야 라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누가 그래. 뻥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도려내긴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챔스든 NLB든 막 뜨거워져 있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땅 터졌으면 도려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궤도에 올라있고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있는 타이밍에 찬물이 팍 끼얹어지는 거니까 롤드컵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정말 안 좋은 시기라는 거죠. 최악이면 시기가 네, 최악의 시기인 건 맞아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온게임넷도 그렇고 저희는 사실은 그 규정상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걸리면 어쨌든 그 친구를 도려내고 다른 멤버를 넣어서 대회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챔스는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네요. 챔스 입장에서는 카드를 꺼내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 대회랑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회는 진행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의 카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팬들한테 받을 그 십자포화 어떻게 온게임들이 감당할 것이냐. 근데 온게임들이 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맞죠. 무조건 네. 우리 대회에서 네. 부정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회는 그냥 간다. 그리고 다음 대회 참가 자격 이런 거를 따로 뭐 논의하겠다 뭐 이런 카드 외에는 꺼낼 카드가 저는 제 머릿속에 마땅히 떠오르진 않거든요. 이 대회가 파행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핫시스라는 스폰서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온게임에서는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근데 팬들은 엄청나게 비난할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는 대회 주최 측에 좀 비난의 화살은 안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보이는 게 대주체 측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진짜 큰일 났다. 아 제가 어리긴 어린가 봐요. 저는 단순히 재밌겠다 이 생각했는데. 이거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네. 야 누굴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주최하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주최 측의 어떤 고민 이런 게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죠.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스타원 때도 스타원이 국민 게임일 때도 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고 리니지가 뭐 국민 게임일 때도 와우가 국민 게임일 때도 별의별 일들이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때 생각하면 양반이죠 이런 일들은. 리그오브레전드는 대리 빼면은 사건 사고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리 하나가 좀 빵 그러니까, 지금 큰 거지. 그러니까. 그쵸 뭐. 네. 어. 그런 게 있죠. 내 이제까지 모든 게임은 대리가 다 있었으니까. 그걸 근절. 인기 있는 게임은 대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절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안 했던 거니까. 다른 게임에서. 와우나 리니지를 즐겼었던 분들은.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 사고들하고 지금 LOL하고 사건 사고들을 비교하면 이건 진짜 귀여운 수준이에요. 사실은 장난치는 거죠. 거기는 진짜 사회적 이슈까지 가잖아요. 사회적인 무리로 막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끼리는 되게 심각한데 그때랑 진짜 한 두세 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은 LOL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진짜 귀여운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실제로 막 리니지 같은 경우는 막 현피하고 칼부림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칼부림도 했어요? 응. 아니 칼부림이 그니까 공식적으로 막 그 표출된 게 그런 거 훨씬 많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왜냐면 리니지 같은 게임이 조폭들이 또 많이 해가지고 진짜 무섭다. 그렇죠? 네. 조폭들도 많이 해서 그 내가 아는 분한테 들은 건데 해킹돼서 아이템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해킹당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따지러 이제 NC 이제 막 했는데 이제 답이 뭐 매크로다 보고 말해서 찾아가죠. NC 찾아간대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데가 또 하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있나 봐. 근데 거기에 쿨의 김성수가 자기 킹당했다 만났다는 얘기를 봤다. 연예인 한두 명 아니지. 아, 연예인, 다 봤어. 연예인들도 리니지 한두 명 아니지. 네, 연예인들도 리니지에서 거기에 내 아이템 달라고 진짜 짜게킹 당했다고. 이재훈 이재훈이 리니지에서 돈 진짜 많이 썼다고 유명했잖아. 근데 뭐 사실은 그분들은 피해자니까 리니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들도 리니지 연예인들 거기서 갔는데 연예인 만났다는 일화들은 여기들 많이 있잖아요. 게임 뭐 하리수 이세창 뭐 이런 애들. 이세창은 성주 막 리니지 2 성주고 막 성주요? 약간 돈으로 바르는 아무튼 뭐 네.
성주가 세금 받아먹는 그죠? 네. 돈 엄청 번다는데? 야. 근데 그 업자 먹는 거,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지? 써야 되는데요? 네. 아, 들어오는 건 많은데, 그만큼 또 써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값이라고 줘. 실제로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약값이라고 나눠줘. 우리가 막 얘기 듣는 걸로 한 달에 뭐 얼마씩 들어오는 일본이가 고백했잖아요. 아버지가 성주였다고. 니 성주였다고. 아, 진짜? 어디서? 어디서? 나 게임 스컴 주고 갈 때. 고백했어요. 아니 성주였대. 굉장히 바람직한 아버지 드셨네. 네. 아니 이거 성주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게임 내 컨텐츠를 즐기는 거예요. 성공한 거지 성공한 그러니까 거. 게임 밖에서 성주가 아니라 게임 안에서 그냥 성주. 네. 그러니까 일본이 공주님이야. 네, 일본이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죠. 네. 귀족 공주예요. 귀족 출신이거든. 아, 그래? 그럼. 지금은 이제 성주 내려놓으셨지만. 그런가 보다. 몰락 귀족이지 몰락. 그런 몰락 귀족이야. 그런가 보다. 아무튼 악도 엑스파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봅시다. 이거를 사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질 거는 터져야 된다고 보고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개인적으로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직업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다 게임넷 스태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거 봤을 때는 진짜 시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어쩔 수 없네요. 그렇네요. 조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다 호기심을 가지고 압도의 손가락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화제를 좀 돌리죠 이제 좀 암울한 얘기에서. 좋은 얘기가 없을까 이렇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있잖아 여기. 아이유 남친 바뀌었네. 아 저는 맨 처음 이 기사 보고 얼마나 풋풋해. 아니, 우리 사랑 이야기 왜? 이 기사 보고 이혼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이 탤런트 이현우를 아예 모르니까. 두 눈으로 봐. 아, 이현우? 이현우? 왜 이러지, 얘네가? 막 이 생각했다니까. 왜냐면 나는 이런 거 안 보니까. 난 사실 이현우가 누군지 몰라. 나도 몰라. 탤런트 이현우가 누군지 모르니까. 현우 형이 아니면 사귀면 환석이야, 현우. 현우는 이런, 이현우 씨는 이런 거예요. 에이, 클라스가 다른데. 그러니까. 아, 에이. 클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유 대 클, 아이유랑 클템. 뭐, 아이유랑 뭐, 스파링 떴나? 아이, 진짜, 씨. 뭐야. 박싱 너무 야한 거 아니 아니 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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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그런 거예요 박싱 아이유를 걸고 넘어지다 내가 아무튼 이러면서 나는 근데 아이유가 좀 완전 특이 케이스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약간 정황상 무리가 좀 많아요. 아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그 둘이 이게 어디 있지? 청담동에 있는 아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청담 CGV 어 나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제가 청담 CGV 가봤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그때 그 리네설이랑 스파 철권 아 했었잖아요. 그때 행사했잖아요. 그 아래 있는 홀에서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오픈된 장소 그러니까 사진도 찍을 때 찍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 아 디스패치가 아니라 그랬대? 어 그니까 아, 그러면 아닌 거야? 아니 디스패치가 아니라고 한 거 아니고 뉘앙스를 약간 아니 이건 좀 그동안에 우리가 해본 결과 정황상 뭔가 좀 다르다. 맞아. 왜냐면 일단 발표할 때 매니저들하고 같이 갔다고 했어요. 근데 매니저들 없었대. 영화를 같이 보진 않는데 헤어질 때 아이유가 매니저 차 타고 갔어요. 이현우는 택시 타고 가고. 어떤 여자가 매니저 분장하고 타고 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매니저 차를 갖고 타고 집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거나. 그치. 아니면 제가 개인 차를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현우랑 영화를 본다는 거.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친하잖아. 오픈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뻔히 그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을 몰래 데이트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럴 순 있지만 남녀 단둘이 심야 영화를 즐긴다는 건 호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받은 정도겠지. 아니 아, 원래 친해요. 너랑 나 뮤직비디오 나왔어.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친한 친구다. 나 근데 이걸로... 중요한 나 웃긴 게 뭐냐면 얘는 퇴사해서 찾아줬는데 얘는 왜 택시 타고 와? 이건 그래도 나름 은밀하게 위다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왜 이러고 택시 타고 가더라고. 야 심야 영화가 아니야? 아 심야 거의 저녁 시간 밤 시간. 밤 시간? 근데 그래도 회사 좋은데 이건도 키스트 거기. 카이스트 아, 카이스트? 아니 카이스트 말고 카이스트 그 배용준 회사 키스트 거기. 김현중 있고 이런 데인데 회사 좋은 데인데 택시 타고 가 없어 보이게 몸은 탔나 그럼? 아 7시에 영화를 봤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굳이 그러면은 그 시간에 구설수로 이렇게 뻔히 그러니까 해도 그럴 어떤 그냥 뭐 친구라는 걸 밝히기 위해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유가 서로 윈윈 하는 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략도 별로 안 좋아 왜냐면 현우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별로 없거든 지금 활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실도 내 영화가
흥행은 성공했지만 내실적으로 별로였고 아이유도 요즘에 뜸하잖아요. 은혁 그러니까 은혁 이후로 뜸하니까 이거를 아, 서로 아니면 윈윈. 나 은혁하고 정리했어요라는 거를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르게. 이제 아이유를 볼 때 멸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현우가 떠오르는 거지. 분위기는 훨씬 낫지. 그러니까 훈훈하잖아. 훨씬 훈훈하네. 훨씬 낫잖아. 훨씬 난데.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하는 거지. 아니 전략적으로 잠깐만 우리 찌라 찌라는 형 왜 폐지된 거예요? 롤러가 재미없어져가지고 찌라도 재미없는데 찌라 제대로 못하니까. 롤러 그래서 찌라 분위기 나서 찌라 분위기 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느낌 좋은데. 약간 찌라 분위기 나서. 전략적인 선택. 서로가. 그 회사도 알고 있었잖아 보면 아이유가 회사 차 타고 딱 집에 가는 거 보니까. 아이유 이순신도 요즘에 좀 그렇고. 듣고 보니까 그랬어. 작전 성공하고 집에 갔나? 근데 왜 그러려면은 좀 약간 이순신도 끝나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앨범 나오나? 그냥 공짜표 생겼나? 곧 앨범 나오는 거 아니야? 앨범? 아이유? 왜냐면 아이유 기획사랑 그 이쪽 기획사 그 전략 어떤 회의를 거쳐서 아 우리도 지금 필요하다. 근데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들의 네임밸류가 아이유 네임밸류가 신보를 발표하는데 굳이 노이즈 멸치를 없애는 거지. 아 멸치가 그 너무 그 앨범에 멸치 얼굴이 떠오르니까 멸치를 없애는 거야. 비린내 제거용 이현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 야 비린내 제거용으로 이현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야. 이현우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후로 사실 서로 윈윈이야. 은밀하게 위대하게 현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수현이가 더 조금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현우도 인지도 올릴 겸 서로 윈윈. 그러면은 이현우는 거의 레몬즙 같은 역할이네. 아 그렇지. 뿌린 거지 레몬즙을. 아 뿌려줬구나. 상큼하잖아. 아 그러네. 이현우 상큼하잖아. 아 상큼하지. 상큼하지. 그러면서 이제 CJ 쪽에서 전화가 온 거지. 뭐라고? 갑자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집이. 아, 그러니까 CJ에서 전화를 한 거야. 우리 회사도 동명이인의 프로게이머가 있다. 그래서 얘기해봐, 끝까지 해봐. 아, 해봐. 우리 회사도 해봐. 있는데. 이현우가 검색에 올랐잖아. 클텐도 덩달아 오르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야. 우리 MVP. 우리 회사. 아이유. MVP. 아이유가 클텐이라도 한번 역을 한번 더 봐. 괜찮네. 아, 그래서 아이유 이현우인데 다른 이현우. 다른 이현우. 근데 그 다음에 또 봐! 이번에도 다른 이유가 우리 회사 그러면 이 이유를 또 봐! 그러니까 아니 그만하자요. 그만하죠. 아까까지가 좋았네. 그러니까 아까까지가 좋았네. 안 되면 바로 돌아오자고. 그래서 이형이 국적대이트 사실은 뭐 친한 관계인 것 같고 연인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호감이 있는 것 같다 서로. 싫은 사람끼리 영화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둘이서 영화를 그렇지. 무슨 영화 봤대? 모르죠. 뭥? 설국열차 봤나? 설국열차? 설국열차 아니면 그 하정우 나오는 더 테러? 그거 둘 중에 하나 밖에. 요즘 지금 두 개가 제일 핫하니까. 두 개가 네, 핫하니까. 아이유 근데 뭐 이거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이유가 이혼으로 영화 한 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막 다들 막 정념이 떨어져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건가? 이 아이유가 남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나? 아니죠. 아니죠. 이거지. 네. 봐봐 형. 형이 막 대리 배신감이 막 형이 대리에 거. 대한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압도가 말했는데 홀쓴 거야. 그럼 그때부터 완전 정념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짱새가 나한테 대리를 맡긴 거구나. 그러니까 믿었던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유는 그렇죠. 사실 막 순수한 이미지 이런 걸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진짜 남자 손만 잡아도 임신하는 스타일로 갔단 말이야 얘기를. 맞아. 아니 진짜로. 아니, 아이유가 뭘 그렇게 갔어. 그렇게 아 이미지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멸치랑 찍어놓은 사진이 뭐라 약간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약간 뭐가 충격적이야. 그 멸치 표정이 약간 사후 그런 표정이었어. 뭔 소리야. 진짜 미치게. 사후는. 아니 아이유가 뭐 깨끗한 적 한 게 있나? 아니 근데 이미지 그냥 귀엽고 이런. 그치. 그러니까 그거 그 이미지. 국민 여동생.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리고 소속사에서 밀어놓은 이미지가 있었잖아. 그렇지. 순수하고 너랑 마시멜로 나는 오빠가 막 이러는데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데 마시멜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은혁과 그 사진 딱 그것도 되게 충격적인 어떤 그래, 비주얼에 그때 뭐였지? 은혁의 눈동자에 비친 거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가 은혁네 집이네 아니네 조명 근데 거기서 졸멸하게 병문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미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야. 아이유가 잠옷을 입었잖아. 아이유 집이어야 돼. 근데 은혁네 집에 쇼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아이유가 잠옷 가지고 은혁네 집에 갔거나 아니면 은혁이 쇼파를 얘기했잖아. 지라에서 얘기했어요. 신동이 들고 왔다고. 신동이 들고 왔다고. 아이유 양말 받는 조건으로 아, 3만원 지어주고 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있다니까. 신동이라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좋거든 애가. 유부남에다가 가능성이 있어요. 양말 지고 아이유 양말. 아 진짜
아무튼 지금 이현우랑 이러면서 아이유는 이제 뭐 다 내 뭐 목록에서 지운다 뭐 댓글 보니까 무슨 남자 그것도 그냥 동갑인 남자애랑 영화 한번 봤다고 아이유가 싫어지는. 아 나는 사실은 그런 감정선이 없어서 아이유한테 싫어진 저는 싫어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건 진짜 팬이 아니야. 환석이는 이러거나 말거나 그냥 순수한 아이유의 모습을 좋아해. 환석이 불 안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러거나 그냥 이 순수한 아이유의 모습을 좋아해. 와 대단하다. 그게 팬이지. 그럼 아니 그건 거의 종교. 왜냐 아니 스타도 사람이니까. 아 볼 수 있지.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이가 몇 갠데 지금. 근데 괜히 우리가 무슨 멸치를 지우기 위해서 이혼을 이게. 아니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로 보러 가지 말라고. 웃자고 한 얘기. 찌라시 찌라시. 그러니까 이거 찌라시 던지는 거야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왜 멸치를 지워지? 아니 그냥 아닌 말고 뭐. 나는 근데 아이유가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사생 팬들 막 이런 것들 보면 남자 아이돌 여자 친구가 생기면 왜 싫어하느냐?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우리한테 지켜줘야 된다. 우리의 판타지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들키지 말던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만나는 말인가. 것까지는 상관 안 하겠다. 들키지 말아야지. 막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실제로 그 팬이 그 이성 팬이 많은 스타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팬층이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개인이나 뭐 소속사 당연히 떨어져요. 그런 것들 나올 때 그 보니까 그 완전히 그 광팬들 있잖아요. 아이돌 광팬이 쓴 글인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몰래 만나는 거 몰래 연애하고 이런 거까지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다. 그거 상관없다는데 자기들은 누가 여자친구 있다는 걸 그런 광팬들 알아. 얘가 누구랑 연애한다 이런 것들 알고 여자친구가 있다 누군지 몰라도 있다 이런 건 안다고. 근데 얘네들은 말을 안 해. 근데 뭐 기사가 뜨거나 이렇게 스샷이 딱 올라오는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팬들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광적인 팬들은 이런 심리로 그런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저희야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셌다니까. 몰래 데이트 밥 먹고 영화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 너무 셌어. 그래 누가 봐도 집에 같이 있는 뭐 이런 거니까. 그게 하필 또 은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혁이 평소 이미지가 약간 까불까불하고 잘 놀게 해서 놀은 이미지가 아니 근데 그렇잖아. 슈퍼주니어도 팬들이 엄청 많지 않아? 아 장난 아니죠. 많죠. 근데 왜 슈퍼주니어 팬들은 가만히 있고 아이유 팬들만 풀 봉기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더 아이유를 막 까고 그랬을 거야. 많이 깠어요. 아 최시원이었으면 사실 어떻게 아니 봐봐요. 그게 이승기였다고 생각해봐요. 잘 어울리는데? 이성기 이승기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기가 달라져. 우리 찌라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봐봐. 수지가 누구 무슨 그 드라마 뭐지? 이승기가 그 수지의 가슴을 만지는 드라마에서 그거 괜찮아. 그게 이승기가 아니라 은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봐. 그림이 달라진다. 이래서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 그림이 달라져. 우리가 그때 드라마라고 쳐도 우리가 그때 연예인들 사귀는 케이스 막 얘기할 때도 누굴 만나냐가 정말 달라요. 그렇죠. 인드라가 그렇다고 생각해 봐. 와. 인드라가 이렇게요? 맞는데 세상에. 손 가만히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에 따라서 이미지가 린이 그랬잖아. 뭐라고? 린이 이순신이잖아요. 완전 깼잖아 그게. 거기서부터 갑자기 린이 갑자기 뭔가 그냥 뭔지 모르는데 약간 좀 꺼려지잖아요. 원래 린을 좋아했어 나도. 그러니까 린 그냥 가수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연하 킬러다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누구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되네. 그렇게 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누구였더라 또 탑스타 중에? 많죠.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 있잖아. 찌라 때. 다운 받아 보세요. 아 진짜 그때 건 재밌었어. 그리고 뭐 이거 뭐예요? 이런 것도 왜 적었지? 그냥 적었어. 할 거 없어. 그거 빼죠. 8시 뉴스에 동해를 씨 오브 재팬으로 광복절 앞두고 씁쓸 뭐 이런 거 왜 적었어? 아까 8시 뉴스에서 뉴스를 쓰는데 그 뒤에 C of Japan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그거 썼나보다. 그대로 썼나봐 그거. 내가 뭐 우리나라 그 대통령 전용기의 항공 루트가 뭐지 누출이 됐다 인터넷상에 그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그 지도에 C of Japan이라고 나오는 게 하고 많은 자료 중에 뭐 우리나라 걸 쓰면 될 텐데 왜? 그 구글로 쓰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모르지. 그리고 아니 그게 검토가 안 된다. 변기돼 있지 않아요? 이 정도를 변기돼 있지 않나? 그게 맞겠죠. 야, 이 정도가 검토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 그래서 그 지상파 방송 그런 생방송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나이스게임TV는
풀 생방송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음원 사재기? 이런 게 있어요? 아 이... 거기 뭐 멜론이네 뭐 이런 데 순위 올리려고. 네. 아~ 그거를 이제 YG SM JYP 제 스타 제국. 네. 스타 제국. 여기 스타 제국 더... 있겨? 아 그냥 낀 거지. JYP도 살짝 떨어지는데 지금. 네. YG SM JYP가 음원 사재기를 했다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면은? 음원 사재기 하는 거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아 스타 제국은 음원 사재기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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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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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메이저급이 아니다. 급이 약간. 어. 그래서 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획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음원 사기를 통해서 순위를 자꾸 조작한다. 아, 그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진짜 다 훈련시켜가지고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그 이때 뭐 명분은 그게 아니라 명분은 우리가 음원 사기를 안 한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자 이런 구조 자체가 건전한 어떤 그 음원 시스템을 도태되게 한다. 아, 그러니까 채팅창에 나온 게 맞네요. YG SM JYP는 팬들이 음원 사재기를 해주고 아~ 나머지는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이 차이네. 뭐 그렇게 그 어쨌든 이, 그런 차이죠. 이 기획사들은 우리가 음원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맞아, 맞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다른 이게 실제로 TV 공영방송에도 방영된 적 있는데 무슨 그 추적 뭐 이런 데서 무슨 분 정확히가 안 나는데 돈을 실제로 그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돈 얼마 이상을 주면 그 순위 몇 개까지 올려주고. 근데 그렇게.